예,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이쪽에 있어요? 네. 냉수가 그런 거죠? 예. 예, 잘 세요. 세기도 하고 그다음에. 그 제가 휴지를 밑에 내놔. 근데 혹시 이거 세는지는 어떻게 알고? 물이 조금 약간 나왔어요. 그 휴지를 좀 넣었는데. 아니 그 제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고. 이게 좀 수압이 약해서 좀 열어보고 그러다가 이제. 아 수압이 약해졌어요? 예, 좀 연락 좀 약했는데. 네. 처음에 이렇게 초도 계량기 이제 계량이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게 수압이 약해져가지고 감압밸브가 안에서 이렇게 고장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여기 우유로 나왔어요? 예. 여기가 그쪽으로 많이 나와요. 돌리다가 예.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안 나와요.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. 혹시 수건 하나 더 있음? 어, 생각보다 많이 나네.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. 예, 감사합니다. 어? 저 경보기 소리야? 사이즈가 안 맞네.
형님, 물 좀 틀어봐 주세요. 잠시만요. 예? 잘 나오죠? 예. 수압 올라갔죠? 이게 기본 세팅돼서 나오는 거거든요? 네, 예, 예. 벨브를 좀 잠그시면 되고. 누수 되는 데만 이제 없나 하기만 하고. 예, 잠궈 놓으시면 돼요. 예, 두 개 다 열었습니다. 기다려보세요. 예, 열어놓으시고요. 말씀해 주세요. 예? 말씀해 주세요.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. 조금만 더 주세요. 더요? 예. 더? 예, 조금만 더. 더? 됐어요? 지금 생각했다 적당한데? 조금만 약간 줄여주세요. 잠깐만. 더 줄여요? 예, 약간만. 가정에서 쓰는 게 3kg가 딱 적당하거든요? 예, 예. 규정 나오는데, 근데 거기서 지금 다운 시킨 거예요. 예, 오히려.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압력은 이제 보통 가정용이 3kg에 3kg도 안 나온 집들이 많아요. 3kg만 나와도 진짜 좋은 집들이 있는. 근데 그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감압을 시켜주는 건데. 지금 적당한 거예요, 고객님. 저거 옛날에 낚였었나 제가? 예. 아니 그게 이제. 근데 이게 혹시 또 수전에 압력이 강하면 이게 또. 아니 괜찮아요. 그 정도, 아니, 그 정도도 못 견디면은, 네. 저기 뭐야, 그, 딱. 사장님이 그리고 밸브 있잖아요, 고객님. 예, 예. 밸브는 지금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. 근데 이거는 유량 조절 밸브가 아니라서 감압 밸브로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건지 이 수도꼭지로 조절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. 아, 예, 그러니까 중간쯤에 놓게 되면 그 빠킹이 예. 그 물살을 계속 치면서 나중에 닳게 돼요. 아, 예. 아예 이거는 개폐 밸브지 유량 조절 밸브가 아니에요. 아, 예. 그래서 감압 밸브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열어놓고 쓰셔야 돼요. 혹시라도 양을 줄이겠다고 이걸 중간쯤에 놓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. 예, 거기가 물살이 치면서 이 안에 부싱이 닳게 돼요.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 물 잘 내려가는 변기가 가장 좋은 변기예요. 이분 변기보다. 아 진짜로요? 예, 예. 메이커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. 그 중급에서 그냥 물 잘 내려가고 근데 변기는 제가 다녀보면 특대형이 가장 좋아요. 투피스 특대형이 가장 물이 잘 내려가고 물 시원하게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. 예, 다 됐습니다, 고객님. 예,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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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